뜨거운 피는 손바닥만한 이 구암에 살아남은 건달들이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날 것 그대로의 영화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손영감이라는 인물 밑에서 호텔도 관리하고 항구도 관리하는 희수라는 인물이고요. 사실상 구암의 에이스 혹은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며 평범한 삶을 꿈꾸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 아니다. 안다. 이건 그냥 개싸움이지. 구암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손영감 역할을 맡았어요. 손바닥만한 항구예요. 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부산에 있던 이제 큰 조직들이 다 소탕이 됐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살아남은 건달들이 건달짓은 해야 되잖아요. 작은 항구에 문턱을 들이기 시작을 하죠. 마음도 좀 약하고 그렇지만 또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빠르게 판단도 하고 날카로운 면도 있어야 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보스. 이 구암에서 일하려면 세금은 10%다. 날짜 똑 뒤지키라. 용강은 조그만 세탁공장을 하면서 마약 밀수도 하고 용병일도 하고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아득바득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 손바닥만한 이 구암에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뭔가를 좀 건져보려고 뛰어드는 인물이고 희수한테도 이제 꼬드김을 하는 위험스러운 인물입니다. 희수야! 니는 어디로 갈 끼고! 어? 철진이라는 역할은 희수라는 인물과 같은 모자원 출신이에요. 30년 지기 친구인데 야망이 있어서 영도파라는 큰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희수와의 우정과 조직의 이익 간에서 고뇌를 하고 갈등을 하는 인물이고요.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수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아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맨날 봐온 게 건달들이라 희수 아저씨처럼 되는 게 꾸민 새끼 건달이라고 할까요? 내추럴 본 구암 정말 뜨겁거든요. 아미는 혈기왕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공존해야 된다라고 지금 영도 양아치 그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저 밑바닥 끝까지 떨어지거나 저 위로 올라가서 왕이 되거나 죽을 때 죽더라도 건다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